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화에서 요양보호사로 이렇게 일을 하시고 봉사하고 계시는 소리꾼 김상덕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상덕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리 프로그램이 국악사랑 번님들입니다. 국악사랑 번님들, 오늘은 강화의 소리꾼 김상덕님 모신 자리입니다. 예, 김상덕님, 지금 저희들이 듣기에는 강화 쪽에 이렇게 사시면서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오래 오셨는데 요양원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소리를 선물해 주시면서 즐거운 그런 자리 많이 꾸며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그 요양보호사로서 일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8년 정도 돼갑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어느 요양원에 계시죠? 김포 수산아의 집 요양원 요양보호사로 거기서는 6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서 이렇게 하는 일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일들을 주로 하여 오시는지요? 그냥 그일 자체가 우리 어린 아이들 다루듣기, 뭐 이렇게 기저귀 케어 같은 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늘이다. 우리 부모도 아닌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어르신들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을 조금 더더 설명해 주십니다면 구체적으로. 신체적 접촉과 정신적인 모든 것을 저희들이 같이 케어를 해야 되고 또 아침에 이슬 갖고 풀에 꽃과 같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또 하루하루 가서 일할 때또 자부심을 갖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요양보호사 자체가 좀그 중독성이 저는 강해가지고요. 이 일을 끊을 수가 없어요. 아마 다시 제가 태어나도 이 요양보호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또 봉사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계속 그 봉사하다 보니까 이 돈이 생기지 그 봉그 돈을 목적으로 요양보살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하고 솔직한 얘기를 해주셨군요. 아, 사랑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눈물을 보태서 그분들을 하늘처럼 이렇게 섬기는 과정에, 그리고서 맨 나중에 오는 게 이제 돈이더라는 말씀이시지. 그렇죠. 그러시군요. 김포 수산나의 집을 소개해 주신다라면은 그 위치랑 그 현재 인원은 몇 분이나 어르신들이 계시나요? 원래는 한 70분 계셨는데 요즘에는 많이 인원이 줄었고요. 또 지금 뭐좀 이게 노조가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런 관계로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한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요양보호사 김상덕님께서는 이렇게 요양원에서 근무를 해오시면서 또 우리 어르신들한테 즐거움과 위안을 드리기 위해서 소리를 또 경기 소리나 판소리나 이렇게 타령 소리까지 해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혹시 그 집안에서부터 그런 어떤 뿌리가 있었나요? 우리 걸 좋아하는 우리 소리 좋아하는 그런 뿌리가. 저희 아버지는 그 춘향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갖고 춘향가를 뭐 숙대머리나 얻고 놀자 뭐 여러 가지를 하셨고 소심하셔서 무대는 잘 출연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또 저희 엄마는 워낙 무대 광기가 심해서 하다못해 이렇게 콩골때가 와도 어디든지 그 무대를 못 참석해서 날릴 정도로 유행가면 유행가, 미녀면 미녀 막 무조건 올라갔던 걸로 기억이 남아요. 어렸을 때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콩쿨대라라면 우리 또 이해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만 그때 명절 때면은 마을에서 노래자랑 대회를 열었던 물론이나 거잖아요. 상품도 있었죠 아마. 그러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아이고, 그래서 어릴 때 이미 어머님은 좀 구고장에 날리는 소리꾼이었고. 이게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소천하는 어르신들 앞에 그 상여 앞에서 항상 그 선천이 매기는. 아, 그러니까 어머님이 상여 소리를 매기는 분 역할까지 하셨군요. 마을에서.
아, 그런데 여성분들도 그렇게 먹이고 그러셨군요. 주로 남성분들이 먹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 고장은 저희 엄마도 했지만 몇 분이 하시고 이용채 선생님이라고 이제 작년 11월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대표적으로 아주 하셨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장관상까지 뭐 상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몇해 전에. 대표로 나가 가지고 신안. 아, 그러면은 상당님, 그 김상당님 고향이 전남 신안군 하이면입니다. 그러시군요. 거기 유명하신 분들 여러 나오셨죠? 김대중 대통령도 계셨고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어머님과 아버님 다 우리 서로 이렇게 좋아하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김상덕님도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찾아갔던 게 그러면 어느 쪽이셨어요? 처음에는 경기 소리가 경쾌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 크고 그 어기야 디야차를 하면 너무 제가 커요. 이렇게 어기야 디야차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경기 선생님들이 톤을 낮추라 낮추라 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리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해가지고 처음에는 사실 각설이를 시작했어요. 각설이를 하다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너무 야 맨날 그렇게 푼돈에 그러냐 이왕이면 좀 크게 놀아라 해가지고 판소리를 사실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당님 목소리가 상당히 커서 그러니까 그 경기 어기야디야처럼 배가 출렁출렁 넘어질 지경이 되니까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도 아유 이건 너무 심하다 배가 흔들리는 게아 결국은 판소리에 맞는 목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08년도에요. 우연치 않게 발표회를 하게 됐어요. 경기 소리로. 근데 어울리지를 못해가지고 그 각시방에 불을 켜라고 진두아리랑을 저기 둘이 올라가서 소리를 하게 됐는데 대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아 이거는 아니다 싶어갖고 뿌리치고 이제 판소리로 이제 아이고, 예, 판소리 얘기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 우리 그 김포 수산나의 집에서요, 그 요양보호사로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지내시면서 또 우리 소리로 선물 드리고 계신 우리 김상덕님의 소리 잠깐만 청해 듣고 갈게요. 우리 김상덕님의 제비노정기 100년입니다. 얼씨구! 강남 두견은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을 점고를 어는디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중원 나갔던 명맥이, 독일 들어갔던 초록제비,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나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까지 가져서 전 똥거리고 들어와. 제비 장수 호령을 얻대. 너는 왜 다리가 봉통까지 가졌노? 흥보제비여짜오대.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빨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존수 불기라야 뚝 떨어져 태반에 다리가 찰칵 부러져 거의 죽게 되었는디 어제 능보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 허면은 은혜를 갚소리까 지발 덕분에 통적하오. 예, 우리 김상덕님의 제비 노정기 잠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런 소리들을 이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가끔 선사해 드리시나요? 저기 조그만 게 아니고 자주 합니다. 오전 여가 프로그램에서도 하고 또 우리 소리 이야기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약에 제가 목요일 날 일하고 금요일 날 쉬면은 내가 목요일 날또 하고요. 원래 금요일 날마다 1시 반에서 2시 반까지 제 시간이 있습니다. 아, 그 시간을 매주 그러니까 소리도 들려주고 이렇게 해설도 해주고 그러시나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셨어요?
이제 어르신들이 따라 하시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이제 진도아리랑서부터 남원산성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가고 또 많이 듣는 거 김영창이 많으셔서 가지고요. 또 이렇게 잘 따라해 주시고 또 듣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는 우리 김포 수산나의 집, 여기서는 우리 김상덕님이 또 소리를 전해주고, 선물해주고, 풀어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아주 여러 역할을 한꺼번에 해주고 계시는군요. 예. 지금 현재 그럼 소리꾼으로서의 꿈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봉사해주는 소리, 선물로 드리는 소리꾼 역할을 해주셨는데, 지금 소리꾼으로서 꿈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요 취미로 좀 하고 말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꿈이 너무 커졌어요. 흥부가 한바탕이라도 이렇게 이상 배워가지고요. 한두 바탕 배워서 또 이렇게 진짜 해주고 싶고 또 저기 강화중학교 가갖고도 진도어리랑을 가르쳐본 적이 있었어요. 건방지게. 하지만 더 이제 이번에도 그 강화중학교 축제가 있었어요. 산울림 축제에 가가지고 그 강화 아주 큰 강단에서 한 1,000명 가까이 온그 강단에서 소리를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예전에는 제가 옷을 입잖아요. 그냥 대충 입고 어디를 나가도 못 알아봤는데 지금은 저를 알아봐가지고 그냥 어찌 옷을 이렇게 다 입고 다녀 이럴 때 너무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곱게 한복을 갖춰 입고 나오셨군요. 아유, 곱습니다, 아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임양임 선생님께 공부를 하면서 소리끼를 이렇게 또 다시 닦고 계신다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소리꾼으로서의 꿈도 조금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을까요? 네. 우리 선생님을 이제 만났으니까요. 아주 끝까지 갈 겁니다. 예. 끝까지 가서 우리 선생님한테 열심히 배워서 꿈이 있다면 저도 그 지금은 이러지만은 애순이 넘으면 그래도 계속 봉사를 하면서 또 우리 고장에 또 전라남도 신안에서 또 저를 무지 필요로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도 또 가르쳐보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제 욕심입니다, 이게. 그래요, 그래요. 봉사로 아름다우신 분, 또 나이 드신 그런 어르신들에게 정말 그 소리 선물로 또 우리 소리 이렇게 또 안내해 주는 해설자로서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 김상덕님의 꿈이 또 있다라면은 이제 소리를 조금 더 열심히 배워가지고, 예, 그 소리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거기까지 가보겠다. 예. 그러면 어디 뭐 대회도 좀 나가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 대회는요, 아직까지 딱한 번밖에 안 나갔습니다. 2011년도에 부안대회 가가지고요, 참, 양은희 선생님이 이렇게 나를 데리고 갔다가, 귀한 상을 하나 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예, 축하드립니다. 그것이 답니다. 네. 기회가 되면은, 양은희 선생님, 임양임 선생님께서 가자고 하면 갈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요. 제가 소리가 안 되는데 무조건 갈 수는 없거든요. 예. 우리 지금 요양원에서 오늘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는 많은 그 요양보호사님들에게 같은 또 이렇게 어려움 또 이렇게 희노애락 슬픔 즐거움 다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가셔야 될 텐데, 우리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사람들이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요양보호사는 그냥 이런 직업이 아니고 하늘이 준 직업입니다. 요양보호사 그 자체가 그냥 돈만 바라보고 그 환경에 와서 일한다면 다 으깨고 모든 몸이 다 나가서 일할 수 없지만 그거를 승화시키고 또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정신 그런 것만 아마 다 갖고 살면 일하면은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좋습니다. 예, 오늘 강화에서 오신, 예, 소리를 좋아하고 또 요양원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예, 요양보호사 김상덕님의 말씀 담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선물 주시고, 또 김상덕님도 소리꾼으로서
잘 이렇게 다듬어 나가서 우리에게 즐거운 소리 선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백년 꿈과 같네.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하였지만 어찌하여 백년이랴. 죽고 사는 것이 백년이랴. 날 적에도 슬프고 가는 것도 슬퍼라. 날 적에 우는 것은 살 길을 걱정해서 우는 것이요. 갈 적에 우는 것은 내 인생을 못 잊고 가는 것이 서러워 운다. 인생 백년이 어찌 허망하랴. 엊그제 청춘 홍안이 우날 백발이 되고 보니 죽는 것도 설치만은 늙는 것은 더욱 설레. 인생 백년 벗어 많지만은 가는 길에는 벗이 없네. 장차 이 몸을 네게로 닦으리. 차라리 이 몸도 저 폭포수에 의탁하였으면 저 물고기와 밭이 되려만은. 그러나 서로 말아 가는 길 오는 세월 인생 무상을 탓하리요. 어와 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청춘 세월을 허망히 멀고 헐 일을 하면서 놀아보세. 시구야. 어찌 털어보고 났던지. 쌀이 1만 9만 섬이요? 돈이 1만 9만 냥이라. 흥부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돈가쌀을 이렇게 많이 넣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려 그려. 잘한다. 우리 추미를 한번 쳐봅시다. 아, 네. 흥부가 좋아라고 돈랑 꾸미를 들고 한번 놀아보는디. 아,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잘한다. 잘난 사람은 못난 돈. 못난 사람은 찰난 돈. 냉상굴에 술래 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에이.
이와